와, 내일부터 단식한다. 내일부터 500일 단식합니다. 500일 동안 밥도 중간중간 먹겠습니다. 밥 단식. 반갑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서방성녀 반갑습니다. Friday, yeah, Friday night. 수제버거 먹으면서. 히말라야 산낙지님 감사합니다. 햄버거 맛있겠다. 저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저 햄버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주지 마세요. 안 먹을래요. 아예 안 먹는다니까. 아 진01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햄버거는 잘라 먹으면 안 돼. 철학이 있습니다. 햄버거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 안 좋아. 좀 약간 화남. 그래가지고 햄버거는 각자 1인 1 딱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주지 말라니까요. 자꾸 안 먹겠다니까 자꾸 주시네. 드세요. 다 드세요. 맛있겠다. 전학생 오인이 만 원은 감사하지만 버거는 버거킹은 아닌데 그래도 만 원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버거킹은 아닌데 그래도 만 원은 감사합니다. 버거킹 맛있죠. 맛있는데 어디까지나 비교 상대평가인 거죠. 상대평가. 버거킹도 맛있어요. 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비교군이 있잖아 항상. 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친구들과 이렇게 3대장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버리면 경쟁력이 좀 아쉽다는 거지. 입맛이니까 그죠? 제가 막 옳다는 건 아니고 아닌데 내가 옳은데. 나가세요. 먹방 하자고요? 아 안 되는데 극한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괜히 햄버거 얘기했다가 햄버거에 빠져버렸잖아. 배달되는 게 롯데리아랑 맘스터치밖에 없어요. 역시 롯데리아 뭐 혹시 새로운 거 뭐 나왔으려나? 와 근데 진짜 비싸다. 불고기 버거 세트가 8,400원이나 하네. 클래식 치즈버거도 8,800원이네. 이거 진짜 쬐끄만데. 근데 뭐 새로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맘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핫추핑 세트가 있네 맘터에. 사랑의 핫추핑 세트 사면은 이 핫추핑 인형도 주는 건가? 사랑의 핫추핑 세트 한번 먹어볼까? 유튜버니까 이게 제일 유튜브스럽네요. 유튜브가? 햄버거 왔다. 김선반님 핫추핑 왔다! 오! 얘 뭐지? 얘 머거핑 아니야? 스티커도 왔어. 그리고 이건 뭐지? 핫추핑 집인가? 핫추핑 집도 왔어. 아싸. 핫추핑 사이버거 세트를 시켜봤고요. 우리 요리핑 머거핑 왔습니다. 머거핑. 아 얘 핫추핑이야 그냥? 아 그러네. 그냥 얘가 모자를 썼을 뿐이구나. 그러네. 모자 쓰고 그냥 이거 들고 있을 뿐이구나. 얘 근데 귀엽긴 하다. 귀엽긴 하다. 햄 에그 포테이토 왔습니다. 근데 햄버거는 좀 작네요. 저기 맘스터치 먹어본 거 중에 제일 작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계란이랑 치킨 패티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부드러워? 제발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님목도. 안에 계란이 되게 맛있는데요? 역시 햄버거에 계란 들어있는 게 맛있어. 이 아저씨는 뭘 안 붙이는 날이 없네. 수염을 가속 살렸나. 빵도 엄청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서 막 흘러내린다. 안에 해시브라운도 들어있었구나. 아니 뭔? 맛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버거를 치킨도 포함이거든요. 이게 메인이야 사실. 저거는 에피타이저입니다.
순살이네, 순살. 완전 사이버거 패티 맛이에요.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저 인형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26,000원이었나? 그랬는데 평소 내가 알고 있던 그 맘스터치의 엄청난 그 혜자스러움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핫추핑 치즈볼. 확실히 애기들 먹으라고 해놓은 거라가지고 햄버거도 엄청 부드럽고 치킨도 순살이야. 먹기 편하라고. 애기들은 뼈 있는 거 잘 못 먹어요. 저도 어릴 때 뼈 있는 거 먹기 힘들어했어. 그러게. 근데 콜라보 상품이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가성비 음식을 먹고 싶으면 사실 그냥 사이버거 먹었으면 됐지. 그리고 저는 이걸 받아서 만족입니다. 만약에 인형도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슬펐겠지만 저는 만족해요. 자, 치즈볼. 애기들 먹는 곳에서 먹는 거수핑. 와, 치즈볼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보네. 치즈볼이 맞나? 안에 치즈가 팡 터져. 원래 치즈볼이 이렇게 쭉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씹히는 것만 먹어봤는데. 아, 크림치즈볼. 자, 반을 한번 먹어서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치즈인데 크림치즈라 가지고 맛이 있어요. 그냥 치즈 맛이 아니야. 맛있어. 나 치즈볼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야, 달달해요. 달달해. 그냥 치즈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맛이 같이 나서 요건 살짝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아주 좋아. 맛있다. 아, 이거 다 먹겠는데요? 어떡하지? 진짜 애기들 거 뺏어 먹는 거 같음. 애기들 거 뺏어 먹는 거 아닙니다. 제 거예요, 이거. 이 달달한 치즈를 매콤한 치킨으로 이렇게 쓸어 나가는 그런 느낌? 어우, 자극적이야. 껍데기가 개맛있는데요?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역시 닭은 맘터 닭이 맛있어. 와, 내일부터 단식한다. 내일부터 500일 단식합니다. 500일 동안 물만 먹어야지. 근데 물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500일 동안 밥도 중간중간 먹겠습니다. 밥 단식. 밥만 먹으면 좀 질리니까 중간중간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배달 음식 단식. 배달 음식도 먹으면은 속 더부룩하니까 디저트도 좀 먹고. 디저트 단식. 이 사람은 아주 입만 열면 불안한 추남씨는 오늘부터 와, 진짜 다 먹어버렸어. 아, 말도 안 돼. 으아, 다 먹어버렸어. 이 햄버거와 치즈볼과 이 치킨. 아, 무가 없어. 무로 입가심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럴 수가. 아, 맞아.
콜라가 아니라 주스예요, 주스. 야, 이거 완전 애기들 저격이잖아. 내가 시켜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약간 민증 검사 하고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콜라로 주지. 아, 이건 좀. 아, 치킨 햄버거 먹고 오렌지 주스라니. 아, 아. 이거 먹고 맛있어 하면은 좀 어려 보이나요? 아니요. 먹고 맛있어야겠다. 아니요. 아, 역시. 아, 햄버거엔 오렌지 주스지. 아, 너무 맛있다. 하하. 이따가 구몬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롤 해야지. 아, 어른들은 콜라 같이 쓴 걸 어떻게 먹는 거지? 역시 어린이들은 오렌지 주스지. 얼굴이 늙어서 불합격이 났죠. 아, 아, 달아. 아, 어린이가 되긴 힘들구나. 오렌지 주스 푸딩 이후로 마셔본 적 없는데. 아, 저도 오렌지 주스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건강 비만 문제로 어린 이용은 다 강제 오렌지 주스임. 해피밀. 아, 진짜요? 아, 애기들 살찌지 말라고 이거 주는 거야? 근데 오렌지 주스도 똑같지 않나? 다 당이잖아. 그러니까 과일 주스가 살 진짜 찌는데? 아, 제로 콜라 먹으면 그게 더 난데? 근데 그냥 그 어른들의 인식 그게 중요해. 그 실제 진리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콜라 먹으면 살 찌는 거야 이렇게 딱 한번 인식이 바뀌면 그거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실제로 성분표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오렌지 주스가 더 당이 많다고요, 제로 콜라 먹는 게 더 낫다고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이후. 아, 근데 뭔가, 아, 이게 아니야. 콜라를 먹어야 돼. 되게 애매하네요, 마무리가. 오렌지 주스라 가지고. 그래도 카츄핑 인형 귀엽죠? 해. 내가 콜라가 먹고 싶다고. 알았어? 내가 콜라가 먹고 싶다고. 어? 조용히 해.